새벽을 깨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벽을 깨우리라다 이 말씀이 은혜가 돼서 이 시편 본문 갖고 금요기도 얼마 전에도 하고 또 오늘도 감동이 와서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대언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57편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빼서 굴에 있던 때에 굴 속에 숨어 있어요. 지금 삼천 군사가 포위해 가지고 얼마나 위기, 얼마나 고난, 뭐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내가 뭐 사업에 부도 위기가 오고 가정에 파탄 나고 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창칼이 나를 겨누고 죽어요. 이 상황에서 이 고백했다는 게 벌써 이 믿음의 고백이 뭔가 이런 고백만 하면 다 이겨요. 믿음의 고백. 여기서 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소서, 은혜 베푸소서, 은혜를 간구한 거예요. 은혜란 단어가 얼마나 좋냐면 우리가 반대는 내 실력, 자격, 조건. 세상은 실력, 자격, 조건, 점수, 스펙 이걸 따지면 우리는 못 살아요. 은혜는 자녀의 관계고 신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은혜 베푸소서. 내가 잘못 오고 못 오고 그 하나님 은혜만 주면 끝나는 은혜. 그러면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날에서 이 재앙되지 않게까지 피하리다. 내가 지금 아들랑 굴이 나를 보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께 피합니다. 주님 가슴에 들어갑니다. 주님 품속에 내가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날개 그날에서 이 재앙까지 내가 피하리라. 내가 주님 품속에 주님 피합니다. 그 주님이 내가 주님께 피하면 이게 믿음이고 의지한 건데 그러면서 내가 2절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자, 지존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한 주야 살려주세요. 근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자, 연속극 보면 주인공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는데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을 위해서 엑스트라가 있어요. 지금 본인이 믿음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이루신 하나님, 모든 환경, 사건 이것은 지금 사울왕이 뭐 죽이고 고난,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웃 사람이 있다. 요셉이 궁목전이 사물랑 안 먹으니까 그두 장관 실수해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오게 만들어요. 요셉을 위해서 저들이 실수 이상 해갖고 들어갔고 꿈에서 깨야 그래서 연결시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 신앙이 나를 위해서 자이 나를 위해서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중심의 축이 이게 주님과 연합이 되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모든 조건은 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결국 문제는 해결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 의식 가는 건데 누가 오늘 주인공 의식 가는가? 가장 주님을 사랑하고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고 내가 주님을 중심의 생명 안에서 있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 비방에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자, 하나님이 구원하는데 인자와 진리로 이 단어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 무엇으로 구원하는가?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리 이두 나라가 뭔가? 하나님의 속성인데 두 단어 인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롭게 자녀로 언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언약 인자. 그래서 언약을 선택하고 약속을 말하고 있고 진리는
그걸 이루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로 나를 구원하신다 그 말은 나는 아마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입니다는 그 고백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덩이에 빠졌네 광주리를 넣어서 광주리 안에 있으면 건져내 내 광주리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 광주리가 뭔가 인자와 진리라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죠. 왜냐하면 인자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피 흘리고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로 구원하시려다는 것은 내가 인자와 진리를 내 속에서 믿음으로 가지고 그 광주리 안에 내가 타고 있으면 위에 밧줄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자와 진리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분명히 약속이기 때문에 이걸 붙잡으면 광주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앉아있으면 KT 타고 앉아있으면 데려다 주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산자에게서 누웠으니 사람들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이 이는 창과 화살이요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얼마나 힘든 상황, 위기 상황이에요. 창, 칼, 화살 막 약간 이가 막 있고 내가 사자들 죽은 자 가운데서 불사른 자들이 불 속에 있고 막 내 영혼이 그 위기가 고난에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에게 인생에 지금 정말 어떤 곤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경에 정말 어려운 상황 모든 것들 다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굴에서 숨어 있는 상황에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위기 고난 여기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물리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마음적으로 힘들게 하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인간의 갈등 보세요. 누가 나를 우습게 자존심 상하고 밟고 있네. 막 힘들게 나를 참 힘들게 만들어. 막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돼. 네? 그런 상황에 내가 있다 이 말이야. 죽을 위기 가운데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고백을 하는데 근데 5절에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5절 이게 시작.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상 위에 높아지기 원하나이다. 여기서 지금 하나의 영광을 이기고 있어. 지금 나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내가 있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 원하나이다. 내 인생의 목적은 오직 사나 죽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영광이란 그 분명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흔들려. 그러면서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자, 그물을 던져갖고 나를 완전히 가둬놓게 만들고 영혼이 억울하죠. 너무 억울한 일 없어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 갔잖아요. 억울해요. 억울하니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 다윗은 그 상황에 들어갔어요. 억울해. 정말 억울해. 분통 터질 일이 있어요.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니 그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야, 이게 지금 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너 나 웅덩이 봤지? 네가 웅덩이에 빠져. 이미 이겨놓은 사 언어가 이미 이겨버린 거야. 빠졌도다. 빠졌도다. 하마 네가 아까는 깨리지만 네가 모르드기 죽이려고 창대 50을 태어났는데 네가 달려. 그 웅덩이 봐봐야 네가 죽어. 벌벌떤 게 아니야. 이미 이겼어요. 이 믿음으로 이겼어요. 그러면서 자 7절 봐요. 시작.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야, 내 마음 확정됐다. 전 요동하지 않아.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뭐 내가 주님 손에 있으니까 확정됐어. 전혀. 이게 믿음, 국가 믿음은요 담대하고 안 변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아이고 얼마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해요. 베드로는 물이 걸어갔잖아요.
오라 말씀 붙잡으니까 걸어갔어요. 물을 걸어갔다니까. 바람과 바다를 보고 빠져간다. 보고 무서워. 확정된 마음이 없애버리니까 푹 빠지잖아요. 아무리 문제는요. 내가 확정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길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가지 않고 기도가 참회했잖아요. 왜 맞고. 그런데 찬송했어. 그랬더니 옥터가 지진이 나고 자꾸 불리고 막. 아니 감옥에 있는 쇠고랑이 다 풀어졌어. 하나님 살아계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상황에서 기도 참여를 못해. 죽겠어. 내가 먼저 있다고 이렇게 매맞고 이 고통을 느껴야 돼. 이러고 이제 코가 빠지고 낙심하고 힘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 확정돼야 된대. 그러면서 말하기를 8절 시작.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새벽을 깨우리다. 이것을 새벽 예배를 한 것도 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게 뭐냐면 지금 칠까 어둠이 있거든요. 어둠 밤에 새벽을 기다려. 언젠가 동틀 때가 있어. 참고 기다리면 돼. 언젠가 내가 이겨. 이거다고 새벽을 깨워. 적극적으로 새벽을 깨워. 아니 시간이 지나야 오는 새벽을 내가 새벽을 빨리 깨워. 그러니까 이미 나는요 이기고 막 당당하니 막 아니 지금 죽거든요. 간증으로 살아. 막 나 응답 왔다고 막. 이게 새벽을 깨우는 신앙이잖아요. 내가 새벽 이 시편의 시적인 표현 때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아휴 꾹 참고 견디라. 1년만 견디라. 내가 언젠가는 내가 살 것이다. 이거다고. 어? 웅덩이 빠졌네. 어? 하나님 함께 하시네. 야, 잘 됐다. 어? 합력의 선을 이루시오. 새벽을 깨우리로다. 야. 그러면서 이 고백, 믿음의 고백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다. 자, 지금 만민 중에 감사하고 찬송하리다. 찬송하리다. 예, 굴에 숨어가고 이런 얘기하고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 시작. 우리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제 뭐 내가 나나 건지고 살고 이 차원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인자가 하늘에 비치고 그래서 인자 진리로 이제 인자 진리 역사하신 자 오늘 다윗이 이기고 나서 이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지금 다윗의 고백이 오늘 똑같이 인자 진리가 무언가를 알고 주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서 11절 시작.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 온 세계에 높아지 원하나이다. 결국은 지금 내 문제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 기쁨,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는 내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칠판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 수준,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본문을 설명했잖아요. 아, 근데 실제 사면 이제 지금 공식만 준 거요. 풀어야 되잖아요. 그걸 제가 이제 왜 이런 사람을 할 수 있을까? 흉내내서는 안 돼요. 내가 그래서 본받아,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런 영적 수준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꿔줘야지. 본질이 바꿔져야지. 내가 영의 사람 이 다윗이 그랬다네. 근데 다윗의 영성과 나하고 달라.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적용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지금 죽을 위기에 고난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그때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만나서 만나면 변화돼. 우리가 변화되잖아요. 주님 정말 깊이 만나요. 언제 만난가? 이때 만나는 거예요. 위기 고난 가운데서 주님 만났어요. 막 근데 실제 그대로 되고 이게 믿음 싸움, 이게 믿음 싸움, 영싸움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 참 이 정말 중요한 단어가
기도, 믿음, 성령, 믿음, 기도, 성령. 제가 이거 가지고 2년 전에 한 주간 집회를 했어요. 이 하나 가지고. 이게 핵이 다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서 이러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끝나는 건데 성령이 오는 과정 통로가 이 통로, 기도, 믿음을 통과해야 돼. 기도하면서 이제 믿다, 믿음. 지금 이 고백이, 다윗의 이 고백이 믿음 고백이거든요. 믿음.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주님의 품에 들어가서 이 믿음을 고백하니까 믿음 약속의 말씀이 인자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과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니까 성령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거든요. 성령이 오시라. 성령이 이래야 돼. 성령이 언제 오실까? 말씀이다.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이 말씀이 있을 때 성령이 오세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구하라.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인 것이 믿음이다.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믿음이 믿음이 오면 그때 성령이 일을 해. 성령이 오시면 되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다 끝나는 거. 성령이 일하시는데 그 천사가 와버리죠. 근데 성령이 오시기까지가 간단하지 않아요. 그게 변화요. 그 변화가 언젠가 이게 광야거든요. 광야 아둘람 굴에 있어요. 광야 고난 연단 창칼이나 죽이려고 그래요. 막 죽게 생겨서. 그런데 이 광야에서 주님과 만나고 나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요단강 죽음의 강이거든요. 이게 지금 죽어야 하는 얘기예요. 십자가밖에 죽었나니 그때 여기 요단강에 불이 와요. 불. 예수님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 성령이 오시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근데 이 고백은 뭐냐면 다윗은 가나안 땅에 살아. 영의 사람. 신령한 가나안 땅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신령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신령한 가나안 땅에 사니까 환경은 지금 아들랑 그리고 죽겠는데 나는 가나안 땅에 있어. 하나님의 영의 생명 안에서 붙잡혀 살아보고 있어.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야, 가나안 땅을 보면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보니까 자 여호수아 4장에서 뭐 됐냐면 요단강을 건네요. 요단강 건넜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6장에 여리고성 무너뜨린 거 최대 사건인데 6장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전에 5장에서 할례를 해. 남자가 할례를 요단강 건너갖고 적진 앞에서 하려고 남자들이 누워있어? 말도 안 돼요. 왜 그랬을까? 할례가 뭐냐? 이건 구별돼서 세례를 의미하는데 인간적인 싸우려면 할례만 하는데 거기서 아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해야지. 건너가 그 적진 앞에서 하려고 앉았으면 쓰겠냐고. 세상 싸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싸움이거든요. 할례는 구별로 깨끗하고 죄를 버렸어요. 길갈. 다 버리고 나니까 영의 사람 되니까 이제 여리고성도 그냥 일곱 바퀴 돌고 애칭이 무너져 버려. 싸움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할례를 행하고 요단강 할례를 행하고 있어야 되겠냐고. 이 지금 그게 영의 싸움인데 해야 되는지 못죠. 가나안 땅에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그러면서 살거든요. 그러면서 이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자꾸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여기 이 얘기를 똑같이 이걸로 설명한 거예요. 성막론으로 지가 번제단 피제사 물두멍 회개 그때 성령 충만 받고 믿음 말씀 충만해서 향단의 기도를 하면 여기서 깨져야 돼. 죽어야 돼. 분향단의 기도로면 휘장에 찢어져서 지성소에 여기 지성소가 여기가 가나안의 지성소 똑같은 그림이에요. 자, 영혼육 갖고 보면, 이게 혼이 깨지면, 영의 사람 신령한 자들인 거지. 신령한 사람 되버리면, 혼이 깨지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는 거, 광야 통과하는 거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다윗처럼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 다윗은 이미 믿음으로 이겼어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너희 궁뎅이에 빠졌도다. 이겼다고 계속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임재 가운데 해야 되나 멈춰라. 이제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연계가 이렇게 돼 있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자아 깨져라, 광야, 아주 그걸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길이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은 여기 믿음, 기도하면 믿음 생기고 또 어떻게 믿음과 기도 연합이 가지 순서가 하나도 기도미에 가지. 기도하고 믿음 가지면 다시 말 기도와 믿음은 분리되잖아요. 기도하면 믿음 생기고 믿음 있으면 기도하고 그래서 예, 양 바뀐데 이것만 통과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될 성령인데 이게 은혜와 진리로 구원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까, 회개할까, 깨질까, 부서질까 이게 최대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뭘 못하시겠냐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 때문에 원칙 법칙이 있더라고. 성경 원리가 있어. 이 원리를 다윗의 원리가 나도 똑같이 적용하면 똑같이 효력이 나타나요. 똑같이. 응? 권총이 있는데 어른이나 애기도 그 권총 방아쇠 다 보내기면 팍 나가서 와버려요. 똑같아. 누가 그걸 사용하냐. 믿음의 능력인데 성령이 오시면 끝나. 성령이 오게 해야지. 그냥은 절대 하나 보혈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는 곳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 이걸 하나 관념 지식으로 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걸 내 것으로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해보니까 되더라 이 말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에서 또 다시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봐. 지금 다윗은 자기가 실제 만나서 사람을 고백해서 연계가 열려가지고 했는데 그걸 기록해 놓는데 말씀이 됐어. 그러면 다윗은 이미 최고 수준에서 누렸어요. 자기가 해봤어. 밀림을 통과해서 길을 만들어봤어. 그리고 만나봤어. 근데 그대로 했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랑고 좀 뭐 쉽게 좀 안 됩니까?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굴에 숨어서 그 고통을 느껴야 됩니까? 그러라고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안 된대. 안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지만 은사는 한순간 주거든요. 근데 변화는 점진적입니다. 혼이 깨진 것.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도 모세 변화시키 40년 걸렸어. 어쩔 수 없다. 다윗도 심해져 쫓겨다녔어. 요셉도 감옥까지 13년 동안 살아야 돼. 근데 그것이 그걸 통과를 해서 뭘 만드냐면 하나님 만나서 변화돼서 연계를 열리게 만들고 성령 임재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다 있어. 그런데 그것이 사람마다 훈련 장소가 다르더라고. 요셉은 감옥이지만 다윗은 아둘람 굴이고 다니엘은 사자 굴이고 사람마다 다 달라. 그저 그러잖아요. 감사하라고. 내 남편, 내 아내 꼭 맞는 사람 붙여줬어. 아멘요. 가정이 훈련 장소예요. 절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근데 집에만 가면 내가 힘들고 아이고 여기서 살면서 천만의 말씀. 여기서 나는 수학 공식 가르쳐주면 자기가 수학 풀어야 되잖아요. 가정에서 풀어봐. 교회 세일 모임 거기서 풀어야 돼. 직장의 현장이야. 거기서 빛이 되고 소금 돼야지. 이겨야지. 너희는 세상에 빛, 세상에 소금이 돼야지. 예? 세상 악하고 어둡는 것이고 나는 싫어. 절대 나는 역시 교회밖에 없어. 말다 해소리. 그건 여기서 훈련
받아고 사미 현장을 육군사관학교 받아갖고 차대 배치하고 전방에 배치돼서 싸워야 되는 건데 무슨 소리고 있어? 나가야지, 가야지, 이겨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크게 쓴 사람은 그만큼 강하고 크고 무서운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 일단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구나, 잘됐다 하고 그걸 긍정으로 받아야 돼. 그게 사랑인데. 아니 자기가 그 정도 수준 통과하는 사람이 누굴 리더겠어? 자기도 예뻐도 모든 싸움을. 야, 다니엘은 참 좋겠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오. 어? 그걸 통과하고 또 통과하고 어? 어려움 당했을 때에 왕이 꿈꾸고 해석해라. 해석 못하면 다 죽인다. 다니엘이 이제 왕이 와 시간 말미로 주시고 이제 막 기도를 했더니 와, 그런 신상을 봤나 이러고 딱 가서 얘기하니까 네가 어떻게 했냐? 그거 딱 물을 거라. 근데 어떻게 보면 각본이에요. 다니엘을 키우려고 왕을 꿈꾸게 만들고. 그리고 그 왕이 참 지혜로운 왕이에요. 내가 꿈을 꾸는데 꿈을 해석해라. 왕이 말씀하옵소서. 내가 무슨 꿈을 꾸는 거 알아맞혀. 그리고 해석해. 기겁이 다 자빠져버려. 아무도 못해. 아무도 못 푼 문제를 풀어야 총리가 되는 거지. 아, 뭐 힘들어. 너무 어기고 저기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되겠어요. 다 풀면 그, 야. 그 아무도 못 푼 문제 네가 풀어야 수학과 변별이고 만점 맞는 거지. 다 똑같이 쉬어버리면 누가 만점 자리가 누가 나오냐고. 어? 다 만점이 무슨 필요냐고. 어? 나는 수학에 자신 있는데 다 쉬어버려. 그건 망한 거요. 망한 거요. 내가 최고 수학 자신 있으면 수학이 어렵게 나와버려야지. 하나님은 그래서 시시때때로 훈련시키는데 분초마다 실험하십니다. 분초마다 실험하셔. 날마다 점수 매겨. 그게 뭔지 알아? 원수구를 딱 줘. 사랑해라. 5대요.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울어. 사랑이 안 되면 내 번수 꼭 깨고 통고 우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인자 진리로 증가한다면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이 크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축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 축복을 좋아해요.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봐. 아버지 얼굴을 안 보고. 능력 축복 좋아해. 나를 좀 좋아해라. 내 얼굴 좀 봐. 하나님의 성품이 좋아야 돼. 성품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 인자와 진리시다, 긍휼이신다, 사랑이시다. 그걸 본받아야 돼. 그래서 주님의 사는 그 삶, 그래서 주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인자하심, 사랑, 온유, 겸손, 성 아홉 가지 열매, 그것이 너무 좋아. 그 주님 닮아야 되거든요. 주님 가지, 그게 연합이고 동행인데, 그러면 축복 능력은 그 따라와. 근데 그것이 목적이냐? 그게 기복이 된 거예요. 끝까지 나 이용해 먹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네가 주님과 동행하고 성품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하나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 온유 겸손이라는데 온유 겸손해야지. 인자 진리지. 그 말씀이 사실은요. 사복음에서 팔복. 산상수훈이 사실 5장, 6장, 7장이 킵니다. 사실 그걸만 설교를 해야 돼. 지금 원칙은. 그것만 다 끝나는 거예요. 산상수훈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누구 미운 마음 있어. 그럼 네가 판단하고 비평해? 아직 모르겠네. 네가 비판할 자격 있냐? 네 비판하면 네 비판받아. 힘내고도. 너 자격 없어. 그걸 섰는 건 너무 제 주인공이 있습니다. 너는 뭐냐? 네 눈에 들보나 빼라. 그걸 안 사람, 말씀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왜 그 사람 오는 것이 미국에 보일까요? 사랑의 보자기가 좋아서 그랬지. 보자기가 크면요. 다 쌓아버리면 되는데 그 보자기 적은 것 갖고 많이 쌓으려면 자꾸 삐져 나오잖아요. 사과다운 허물과 죄를 덮는 일 안 덮어줘. 네 마음이 죽으니까. 네가 그러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울고
나는 기도 뭐 10분만 하면 할 얘기가 없어. 야, 할 것이 없어. 자기 모습 보고 울 안 울어. 언제 변화된대? 회개. 그 정도밖에 안 돼. 입술만 그러지. 나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울어야지. 나 좀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담고 주님의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졌노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 가진 나를 기억해. 나는 예수의 심장 끝. 나는 예수의 심장. 예수의 심장. 그 심장에서 바울의 그 인생의 삶은요. 사도로서 미만되었으니 그래서 모든 거 악을 악으로 갚자고 도리어 복을 빌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도망다니고 맴맞아주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쭉 어떻게 난 바울의 삶을 살았을까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굶고 죽을 벗었나라. 지금 굶고 죽을 벗습니까? 이렇게 호강선언에서도 감옥 갇혀서도 기도가 찬미하고 그래서 지진이 날 건데 그런 전혀 그것을 그러면 아, 다 힘들네요. 그런 삶을 꼭 살아야 됩니까? 야, 물어봐. 야, 나는 십자가 죽었다. 나를 대한 자기를 부여하고 자기 부여하고 나 따라오라 했지. 그건 싫어요. 거기서 딱 알았어. 넌 나, 너를 사랑 그 정도밖에 아니고 접수. 그래서 큰 자 적은 여기서 다 결정납니다. 총이 누가 큰 자일까? 여기서요. 돈 많고 똑똑 달란 게 아니에요. 말씀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 그 자다. 그 사람 별 볼일 없고 달방성 하려고 아무것도 없어. 쫓겨다녀. 그래도 밤새 철하면서 울어. 이 나라 때문에 살고 아프리카 영혼 때문에 울고. 그 기도 때문에 주님 일을 하고 있거든 지금도. 여기서 모든 거 누리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서 자기 이름 나타내고 근데 나는 지극히 작은 자야. 작은 자라고. 딱 결정 나와버려요. 섬기는 자 그거 으뜸이 사랑과 종으로 사랑의 종이 되냐고 안 되는데 어머니는 새끼 종이 되어줘요. 그것이 새끼가 사랑하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자식을 키우다 보면 하나 둘 셋 많이 키우고 잘 키우면 재밌거든요. 근데 온 세상 사람이 다 내 자식이네. 그리고 다 사랑인가. 그래서 모두가 사랑스럽고 안쓰럽고 그건 가장 행복을 누리겠죠. 누가 행복할까? 사랑 많아서 행복한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해서 행복한 거예요. 주야,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거 누가 가장 낮아진 사람이 물이 낮은 거예요. 고난 옛날 등이 다 낮아 깨지고 죽어지고 그게 프랑스 인생이더라고. 그렇구나. 그대로 가면 되는데 근데 나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거 아니네. 가짜야. 왜 힘드냐? 나하고 가짜였는데 내 아픔 눈물 같이 겪으면서 그 힘드냐?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해요. 그건 나하고 같이 있는 거 행복 아니냐? 같이 있어도 뭘 주어야지라. 그래, 난 그것이 그렇게 좋냐? 주님이 나 같은 거 뭐가 내 쓰십니까? 그걸 감사해야죠. 그것이 수준 높은 사람이 이제 주님과 동행하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일을 합니다. 그러면 감동해서 가라앉고 오라앉고 그것이 깨진 과정이에요. 죽어진 과정.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일단은 긍정의식으로 감사해야 돼.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뭐 확정되고 이겼다. 저는 계속 믿음의 선포를 막 하잖아요. 하고 이겼다고. 그래. 근데 사실은 그것이 개인이든 교회든 어떤 약속이지 그걸 나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겼대. 웅덩이에 빠졌도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높아지기도 하소서. 계속 문제는 해결도 안 됐구만. 언어가 이기고 살아. 그게 물 긁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하는데 믿으지 믿음도 오고 주님과 연합 한마디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 두번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께 기쁨이고 영광만 되면 돼. 돼. 그 자체가 행복 기쁨이다니까. 그 다음에 그랬으니까 뭐좀 줄래 오지 말고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해.
이거 아세요? 스데반 설교 한번 하고 돌담아 죽었는데 실패자입니까? 스데반이라는 이름 자체가 밀류가 아니에요. 최초 순교자예요. 그 빛난 얼굴, 죽으면서 마지막 죽음에서도 빛난 얼굴로 천사의 얼굴이 돼갖고 감사하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용서를 딱 빌고 죽었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멋있는 인생이에요. 최고 상급은 그 사람한테 있어요. 오래 상급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자꾸 그거 스데반의 그 모습 보고 바울이 충격받고 나중에 변화됐다는 걸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이 땅에 잠깐 살아요. 어떻게 사느냐? 어떤 그 상황에서 네가 감사했고 그 상황에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이 됐어.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그분이 머리가 되고 나는 지체니까 꽉 붙잡고 주님밖에 그게 간단히 안 돼. 그래서 1시간, 2시간, 3시간 철야도 금식도 하고 많은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연합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 시간 늘리고 새벽에 나오고 또 기도 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서, 근데 사실은 야, 그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행복. 우리 정말 기도 많이 하신 분들 막한 10시간 도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물어보고 밤새 철야하면, 아니, 아니요,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아니, 철야하고 나면 새벽 예배 끝나면 빨리 가. 9시까지 기도가 되네. 밤새 기도하고. 10시간, 12시간은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나 주님 만나고 있어요. 음성 듣고 살아. 야, 누가 복인 인생이 있어요? 누가 행복한 인생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전부 10시간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특별 은혜가 와야 돼. 근데 목표는 뭐라고, 뭐의 진짜라, 그 방향은 정해야 될거 아니요. 응? 달 보고 화살을 쏴야지, 우리가. 다윗에서 뭐 이런 삶이었는데. 그런데 그게 모든 마귀를 이기고 문제 해결은 그가 있어요. 그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삶이 뭔가.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냥 안 만들어져요. 다니엘은 사자굴 통과했은 게 훌륭한 다니엘이 나오고, 요셉은 감옥까지 갔어도 거기서 통과하고,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만들어졌고, 모세는 광야 생활했고, 아브라 성경에 쓰임 받으면.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대요. 내 육성 죄성 때문에 그래요. 바꿔줘야 되고. 근데 그때 만나요. 연기는 그때 열려요. 바울이 여러분 주옥 같은 말씀이 감옥에 갇혀서 매맞으며 쓴 것이 서신서가 됐어요. 만일에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녔다면 서신도 안 남았어. 하나님의 단수가 더 높아. 데살로니가에 가고자 하는데 한두 번 사단이 막았다. 사단이 막았는데 못 가니까 서신 썼는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하나님이 더 높은 단수가 있잖아요. 우리 바울도 몰랐어. 자기가 이 성경이 될줄 몰랐어. 우리도 오늘 몰라요. 모른다니까. 다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 내가 감옥까지 감수하고 그것이 말씀이 나오고. 다윗 쫓겨다니면서 이 고백했는데, 이거 시편이 오늘 여기서 제가 설교할 줄 알았겠냐고, 다윗이. 이 기록은 한게 얼마. 그러니까 샘플링과에 대해서 주님과 동행했고, 이겼고, 승리했다는 멋있는 그것의 작품이 된 것이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서 멋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영성 읽을 쓸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 잠깐 살면서 어떻게 사냐고. 홈런 친 사람이 있거든요. 홈런 쳐야 되거든요. 할수 있어요.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성령이 오시기를 임재받고 안수도 받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연기가 열리고. 그래서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네가 뭐좀 그거 비밀한 일도 보인다겠고. 비밀한 일이 보인가, 연기가 열렸다는 얘기죠. 그 영의 사람 받고. 근데 그 누가 행복할까? 그 경지에 간 사람이 제일 행복.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상해, 물이 오잖아요. 한순간이 교제가 있고 임재가 있고, 길 보면 내 마음에 잔잔한 은혜, 기쁨, 희열, 감사. 참, 나 같은 게 뭐가 나하고 동행하십니까? 이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